일제강점기 때 개관한 예술 단관 영화관 광주극장이 83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취를 감춘 그림 영화관판의 전통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재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우묵배미의 사랑 포스터가 그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국내 예술 단관 영화관 중 가장 오래된 광주극장에 걸릴 영화간판입니다. 2000년대 이후 컴퓨터 실사 출력 간판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명맥이 끊긴 그림 영화 간판의 전통을 광주 극장에 잇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늘상 봐왔던 그런 추억 속의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창작의 어떤 방법이고 전국에도 없는 그런 어떤 매체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지난 2015년부터 영화 간판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도 간판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자다 보니까 쉽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이게 완성이 될까 말까 하다가 어느 순간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광주극장은 오는 19일 개관 83주년 행사 때 현판식을 갖고 제작된 간판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주극장 하면 간판이 계속 떠오를 수 있도록 간판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전통을 잇기 위한 예술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국 유일의 영화간판 명맥이 광주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